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신다된 총리의 결혼식과 관련된 뉴스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신다된 총리는 1980년생이고 2017년 10월 26일경부터 뉴질랜드 총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편인 클락 게이포드와 지금 약혼 상태에 있는데요. 클락은 지금 낚시방송 진행자로서 기스본에 거주하고 있고요. 1977년생입니다. 아주 활발한 진행자로서 Fish of the Day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맡아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2019년 약혼 이후에 올 5월에 결혼식을 올릴 것을 언론에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미뤄져 왔고요. 지금 최근에 헤럴드에 나와 있는 뉴스는 결혼식 장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결혼식을 할 때 와이너리 같은 곳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신다 아덴 총리도 거의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상이라든가 어떤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는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라 가족과 조촐하게 지내는 그런 결혼식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족, 친구들을 초청해서 한 150명에서 170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획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결혼식 장소는 기스벤 외곽에 있는 부시메어 암스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과일나무, 유기농 채소 텃밭, 그 다음에 장미 정원 등을 갖춘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시골스러운 펍도 되고 레스토랑 및 결혼식을 하는 어떤 그런 장소로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 장소의 사용료는 $28,00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곳에서 결혼식을 할 때 100불에서 110불 정도의 식대를 청구하는데, 지금 제신다 아덴의 경우는 피터 고든이라는 뉴질랜드 태생의 런던 출신 요리사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인 것 같아요. 이분한테 음식을 맡기고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비용 28,000불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와가지고 여러 차례의 연기와 이야기 끝에 지금 책임 소재를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장소 소유자인 로빈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제신다 아덴 총리에게 5,000불의 위약금을 요구했고, 제신다는 1,200불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장소는 더 이상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 또 이제 다른 장소를 물색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진행 상황을 언론에 노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느낀 점은, 야, 이 뉴질랜드가 정말로 작은 나라구나. 정말로 소박한 나라구나. 이 한 나라의 총리로서 정말 소박한 장소에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나마 5,000불이라는 위협이 과하다고 지금 서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